맛을 비교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? 맛은 아웅산 수치상으로 점수를 매길 수도 없고,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이 다 취향이 다른 관계로 절대적으로 어느 것이 맛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탱자의 개인적인 소견이라 생각하시고, 재미삼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. 예, 연산자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찹쌀 꽈배기 집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 먼저 눈에 띈 곳을 한 군데 가서 사 먹어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. 사실 탱자 나이 반백살이 넘은 관계로 평소에 꽈배기 즐길 학도는 아닌데요. 작년에 영도의 유명한 이모 도나스인가 하는 집은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해서 사 먹어 봤는데 사실 먹어 보니 이 집이 왜 유명하지 하고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. 사실 맛집 찾아가 보면 그런 집들이 제법 있지요. 압도적으로 가격이 싸서 싼 맛에 손님이 몰려서 맛집이 된 곳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. 그런데 먼저 자미당 꽈배기를 먹어보니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. 두려움이 밀려올 정도였습니다. 이거 중독되어서 자꾸만 사 먹고 싶어지면 어쩌지?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김 대표 찹쌀 꽈배기 집도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먼저 모든 것이 운칠기삼이라고 어떤 가게든지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데요. 장소는 자미당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큰 길가에 있어 탱자 눈에도 먼저 띄었지요. 그리고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. 디스플레이도 자미당이 더 맛있게 보였습니다. 조명과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진열 방식의 차이인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, 꽈배기의 색깔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도 같습니다. 자미당 꽈배기가 색깔이 좀더 짙고 어두웠는데, 탱자 눈에는 그게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사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봐도, 자미당 꽈배기가 김대표 찹쌀 꽈배기에 비해 색깔이 더 진해 놓으니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. 그리고 탱자는 설탕칠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에서 설탕을 듬뿍 뿌려달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자미당 제품에 설탕이 훨씬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.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. 설탕을 아끼지는 않았을 텐데요. 무슨 설탕이 꽈배기에 덕지덕지 달라붙게 하는 노하우가 자미당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 조만간에 한번더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. 그런데요, 정작 먹어보니 제일 중요한 맛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둘다 맛있었습니다. 탱자 생각에 맛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탱자는 자미당과 김대표 찹쌀 꽈배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 먹어서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할 생각입니다. 탱자가 올 봄에 살이 찌면 이두 찹쌀 꽈배기 집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시합니다. 진리와 탱자였습니다.